지난 21일 오전 7시 반, 영도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트럭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25톤 트럭에서 길이 8m, 무게 0.6톤 규모 철근을 옮기다 적재함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하역물 주변을 통제하거나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안전수칙을 따랐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부산의 중대재해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부산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2명, 부상자는 2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7명,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추락사고 건수가 70% 가까이였고, 나머지는 중장비나 공사 자재와 충돌하거나 끼어 숨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센터에 이제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 교육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회사에서 긴장이 많이 좀 떨어졌다? 그게 저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서 경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가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지만 처벌 기준의 최하 수준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마저도 해당 사업장에서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났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노동계는 엄벌 기준은 곧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와 연결되며 일용직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연제구의 한 주차타워 공사장. 이곳에서 단열재 공사를 하던 30대 외국인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작업 중이던 사실을 모르고 다른 현장 관계자가 승강기를 작동시켜 3.3톤 무게 균형추에 몸이 끼인 건데 당시 신호수나 작업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원청업체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첫 공판에서 원청 대표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사고 경위에 대해 검찰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도급 기간이 짧은 데다 공사 시작 열흘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 사고가 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해선 법의 요구사항을 모두 지켰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21년엔 이 업체가 시공한 중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25m 높이에서 떨어진 타워크레인 구조물에 맞아 작업자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첫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다음 기일에 좀 소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법원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벌인 노동단체 회원들은 첫 공판 직후 재판부에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며 업체 측의 책임 회피를 비판했습니다. 공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사 기간이 10일이라는 짧기 때문에 대비를 못했다라는 말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진구 부암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하역 작업 중 2톤짜리 철제 HBM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과 부산노동청은 하역 체인이 풀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오전 연제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도 20대 작업자가 창호 교체 중 6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시공을 맡은 DLENC 작업장에서는 지난 2년간 8명이 숨졌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올해 중대재해로 3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에 따르면 월 평균 4.3명이 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산운동본부는 안전보건조치만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다수라며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